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42위부터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템 하나 보고 가야 되지요. 힘 16, 덱 22, 인트 24, 럭 16, 공 32, 마력 24.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핑거핀 셔터는 한번 보고 가야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상하이 모자 펜던트 장갑 신발. 상하이 모자 펜던트. 어? 수공이 떨어진다. 아, 이 핑크빛 슈터보다 수공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나중에 올라가겠지? 아, 일단 모자. 모자. 장갑 상하이가 필요한 모자 장갑. 신발, 망토, 벨트, 펜던트. 아, 끝인가 보네. 이게 된가 보네요. 아, 그렇다면 이제 사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 초대 해줬나? 아, 네, 줬고. 사냥터는 페리온으로 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 군영을 가는 게 편할 것 같아. 키네시스가 혹시 공속이 부족합니까?
어떻나요? 27. 원래 이런 스킬로 사냥했었나? 나도 기억이 안 난다. 어, 이거 데미지 스킨 괜찮다. 뭔가 심플하네. 어, 저, 범위가. 키네시스는 3차부터지. 어, 네네. 4차부터였나? 아, 미는 건 데미지가 안 나왔어. 어, 근데 이거 데미지 쓰긴 괜찮다. 이거 뭐냐? 이거 팔면 잘 팔리겠다. 메카 데미지 스킨. 요거 비쌉니까? 어떻나요? 메카 데미지 스킨. 뭔가 좀 비싸 보이네요. 아, 이번 코인점이 풀립니까? 아, 그래. 이거 괜찮네. 뭔가 심플하네요. 어, 괜찮네. 아, 부전. 아우, 답답하다. 와. 아, 답답하다.
아니 이거는 왜 안 다냐? 누가 봐도 대들처럼 그렇게 안 되나? 아, 경고 받아와야지. 아, 오늘 굉장히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고 3층까지 다 맞네? 이건 좋네. 답답하다. 와,
누구요? 희원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아, 별풍선 하나 고맙습니다. 아니, 저 몰라, 안 합니다. 한다고 해야 되나? 안 한다고 해야 되나? 안 한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소통 안 하기로 유명한 방송인데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키네는 아마 3000가? 그 이후에 아마 좋을걸요. 나도 기억이 안 나. 4000지, 3000지 잘 모르겠어. 공 샤샤샥 할 때부터 괜찮은데. 그게 3000이었던 것 같은데. 3000부터 괜찮을걸요. 키네는 약간 3차 전이 좀, 그렇지. 지금처럼. 아마 3차 하고 나면 괜찮을걸요. 3차 하고 나서부터 공 슉슉슉 던지기 시작하면 괜찮지. 왜 3차가 됐대? 어, 이 메이플 안 하셨구나. 내가 등록됐네.
레알 모터리 뭉쳤군. 수박사냥 뭐 아크가 진리입니까? 아크 스토리 하던데 한 시간 걸리던데. 그 한 시간 어떡하라고. 아하. 어떻게 1차 능력만 보고 평가를 합니까? 한 시간 스토리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아하. 맞아. 아쉽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스킬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스토리 있는 캐릭터가 아무리 사냥 좋아봐야 스토리 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럼 스토리 없는 캐릭터에서 누가 좋은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는 정확한 대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네. 키네시스가 스토리 있었나? 그냥 바로 던지기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스토리에 기억이 안 나네. 저도 기억이 안 나네.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저 스토리 없죠? 그렇지, 그렇지. 사이드킥 그랩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바로 키네시스의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아, 이거 필요 없잖아. 썼던 기억이 없는데. 가자. 자금으로. 아케인 뽑기식 부위별로 3. 야, 대단하다. 가자, 갱도 포로. 믿을 건 갱도 포밖에 없어. 특별한 선물 받아주고, 얼리티 늘리고, 엠블럼 끼고,
바뀔 거 있나 한번 확인해보고. 없어 없어. 75가 되고. 아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키네시스의 시작이지. 그럼요 그럼요. 뭐가 안 나와요? 나오는 게 뭐야? 뭐 얘기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제가 못 본 게 있습니까? 나오냐 안 나오냐가 뭐 얘기하는 거지? 아, 나이트워커 좋지요. 네네. 저라면은 나이트워커를 키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원래는 그 뭐지? 배틀메이즈 200부터 하려고 했는데, 아, 뭔가 시간이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 뭔가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스크린. 크뱀이. 안전한 거는 마력인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하늘 계단 안 좋습니다. 하늘 공원이다. 아 나도 헷갈린. 하늘 계단인가? 하늘 공원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공원보다 여기가 더 빨리 오릅니다. 수없이 제가 많이 가면서 인증 대체요. 아 무기를 안 바꿔가지고 딜이 안 나온다. 무기를 안 껴가지고 무슨 무기 끼고 있냐? 무기가 뭐죠? 아 강화가를 안 했어. 작할까? 작하면 무기 날 것 같은데. 하지 말고 그냥 할까? 굳이 작해서 뭐하냐 기적해. 그럼 사냥하는데 불편한 분 없는데 약간 좀 흘리는 느낌이 있긴 하네. 여기는 갱도4라는 맵입니다. 갱도4라는 얘기지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여기가 자리도 많아요. 그래서 엄청 좋아요. 자리도 많아가지고 먼치가 자주 오는 곳이죠. 일단은 경험치도 정말 빠른데 자리가 많아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에다가 경험치입니까?
스킬 찍으면 멈추지 않지 않을까요?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냥이면 사냥, 보스면 보스. 역시 답은 나이트워커다. 잊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데미지가 약한 캐릭터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아, 이 데미지 스킨 저만 그러나요? 심플하고 괜찮지 않나요? 아니, 메카닉 자꾸 막 자꾸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뭐 있나요? 이 퀘스트? 네, 난 모르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아, 아쉽지만 게임 외적인 것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아, 스킬 나중에 찍읍시다. 지금 나는 급한 게 아니니까. 혹시 키네시스가 공속이 부족한 캐릭터인가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네. 아, 이 서버는 루나 서버입니다. 아, 이제는 이제 제가 남은 예약 육성이 뭐가 남았냐면은 200 육성 3개, 140 육성 5개가 남았는데. 남은 200 육성은 배틀메이즈, 파이퍼, 메카닉이 남아있고요. 루나 서버는 신공, 키네시스, 아, 키우고 있고요. 은얼, 나로, 루미노스가 남아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뭐, 갈팡을 아직 못 잡아가지고.
저는 아직 코인샵에서 뭐 살지 정리해놓은 게 없습니다. 사냥도 옮겨야 되는데 두 배까지만 할까요? 아까우니까 아니다 옮기자 옮기기 위해서서 일단은 잠깐만 얘를 비숍을 먼저 옮깁시다 왔다갔다 하는 시간 걸리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받아와야겠다.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춰야겠네. 아, 이 불독 좋죠.
배반 좋죠. 누구요? 허니듀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서 파이팅 파이팅 물결표 짱 좋아요. 허니듀님 고맙습니다. 아 회장 달지 않았습니까? 때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아직 안 됐습니까? 은근히 신경쓰고 계셨군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잘못 눌렀다. 연합의 의지를 땄습니다. 그만 말 걸어 나갈 거예요. 귀걸이 라운드 계속. 루나 연합의 의지를 하게 되면은 이거지. 아, 공마 5에다가 올트 로어 넣었습니다. 소공은 3만입니다. 오늘은 말을 하고 싶을 날이 아닙니다. 조용히 게임하고 싶은 날이지.
아니 왜 룬 안 나오냐는데. 룬이 안 나오는 거냐? 컴 쓰는 사람 많죠. 노트북 해가지고. 누구요? 헤이, 문봉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아, 한 개 고맙습니다. 사업한 것인가? 아니 근데 나는 아 룬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산 건데. 아 나왔다. 나이스 나이스. 아 이제 사장터로 옮겨야겠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냥 도둑잡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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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배가 없다. 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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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메카 데미지 스캔인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시에서 나 서울 사람입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배틀 매니저를 하기 전입니다. 15선의 유니크 값이 20억인가?
그렇을까? 이게 불템인가 보군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아, 그러죠, 그러죠. 기네시스의 고 스킬이라는 것은 이 스킬이지. 바로 공 던지기라는 것인데. 일단은 화 마시고, 화 마시고. 일단은 바꾸고 사는 거 같겠지. 21치? 늦은 것 같은데. 사냥이야 뭐 다 데미지에 따라 좀 달라가지고. 아니에요. 어, 아이고, 그러지, 그러지. 버닝이 있으려나? 와, 여기도 버닝이. 뭐야, 지나간 것 같은데. 무지 빨리 왔는데. 못 받았구만. 아, 아웃 다시 가야지. 귀찮아 죽겠네.
어, 덥다. 날씨. 탈모 빠질 때까지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치고 좋은 길 안 나오니까 아 예예 무슨 일입니까?
아, 빌려준다고. 오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빌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만 받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아, 들고 나를 뻔했어.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풀템인가? 더 뛸 거 없나? 아, 친가 보다. 아, 고맙습니다. 너무 쿨이 됐나? 아, 될 거 같아요. 제 사냥 도움이 됐나? 각성을 찍어야겠군요. 얼마나 없는데? 여기 얼마나 있어야 되나? 22분까지.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대리욕성까지 막히면서 칸이 있는 게 아니라 칸을 샀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1박이 아니라 2박입니다. 어, 룸만 까고 사냥 덤비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흔나오기 때문에
어 잠깐만 비숍이 경험치 먹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 나도 뭔가 경험치가 좀 느리게 움직인다 했더니만은 비숍이 경험치를 먹고 있었군요. 아 이놈이 이놈이 경험치를 먹고 있었고 아주 최악이었고 나도 좀 너무 안 오르는 느낌이었어. 너무 안 오르더라. 아, 비숍이 경험치 먹고 있었어. 경험치가 40%가 돼 있네. 아, 경험치 속도가 달라졌군요. 나도 약간 경험치가 안 오르는 느낌이었어. 확 달라져. 아직도 이러는데? 지금 될 것 같은데 지금 눈 감고 가자. 어, 그거? 어디 갈까? 회원가 가서냐? 아, 3을 가라고요. 4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란 말입니까? 아, 캠 언제부터 꺼져 있었습니까? 오래된 것 같은데. 사이드킥 브레이크가 뭡니까? 사이드킥 브레이크. 아, 이거요? 아, 기억났습니다, 저. 뭔가 기억이 났습니다. 맞은 만큼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뭔가 기억이 났습니다. 맞은 만큼. 아, 그렇지, 그렇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엘버한테 거는 거지요. 근데 얘는 법지 있어서 뭐하냐? 법지가 되게 별로인 것 같아. 아, 스탯이 90개나 있어 보는데 왜 심이 없냐? 아,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심 받아오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한 방이 나누군요. 이제 한 방이 나기 시작했는데, 아, 사정터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참 고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하다 옮길까요? 그럽시다. 혹시 키네시스가 공속이 부족합니까? 나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익스트림 먹었던 것 같은데. 아, 맞지요. 저도 똑같은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익스에 윈부까지 써야 풀공속입니까? 두 단계나 부족합니까? 은월이랑 똑같군요. 두 개나 부족하군요. 두 개면은 거의 첫 줄에 공속을 많이 쓰겠구나.
스킬 너무 막 찍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쓸만한 스킬이 귀찮죠. 이제 은월이나 이런 캐릭터들이 쓸만한 쓰면 좋죠. 어, 그걸로 말고 스킬로 공짜로 쓰는 그런 거 쓰면 괜찮지. 왜냐, 은월은 자리가 많기 때문에 캐시 써줄 거기 때문에. 찍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맞아. 의미가 지금 당장 없을 것 같아. 어, 이걸 찍으면은 왠지 최종 데미지가 증가할 것 같고. 데미지만 증가하는 것 같은데? 아, 105대요. 저는 루디 브리엘이에요. 아, 재밌겠다. 아, 여기는 이제 버닝이 높아서 많이 오는 구간이긴 하죠. 버닝만 없으면은 여기 이유가 거의 없죠. 버닝이 높아가지고. 잘 안 와요, 사람들이. 어. 어, 어려웠어, 어려웠어. 캐나를 가봐도 되나요? 저도 정확히 어디가 더 많이 오르는 거 그런 건 잘 몰라요. 아, 여기 서 있었어야지. 아, 진작에 올 거야. 여기 버린 거 없네요. 아, 그럼 여기 서야죠. 아, 왜 안 와본 것인가. 아주 아니랬습니다. 채널 옮기면 버린 10단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여기서
여기가 버닝 높으면 여기만 한 대도 있지. 일단은 투컴을 좀 줘. 여기가 유난히 높은 거 같은데 채널 좀 바꿔볼게. 비슷하네요. 4단계에 5단계인 것 같아. 아니네. 5가 제일 많고 4가 제일 적네. 저는 주원자 할 거 안 해놨어요. 뭐 오지도 않았어. 일요일에? 아, 주원자 하는 거 뭔가. 아, 근데 요새 주원자 하기가 좀 그렇긴 해, 솔직히. 좀 뭐라 그럴까. 아이템도 잘 안 팔리고. 아, 근데 할만하긴 한데. 하기가 귀찮긴 해요. 하는 거는 변함이 없긴 하지. 귀찮긴 해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 어빌 할인하고 어빌이나 한번 돌려야 돼. 어빌 하나 하고 또 뭐가 있지? 스타포스인가? 아닌데. 어, 이번 주에 스타포스 있지 않나요? 이번 주인가 그게? 그죠. 이번 주 스타포스 있지요. 그게 이번 주 맞지요. 스타버스 할인이 있었나? 아, 이번 주 일요일에 난 뭐 하냐? 두 배 사냥이 있거든요. 사냥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 뭘 할지. 아, 중복 안 돼요. 쿠폰 아예 안 써져.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얘기했던 이유 중 하나죠. 그게 없어요. 쿠폰이 안 써져요. 자기 쿠폰하고 쿠폰이 중복이 안 돼요. 그래서 별로긴 하지. 그래서 생각보다는 좋지 않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두 배 때 핑크빈 키우는 게 제일 좋긴 하죠. 핑크빈은 자체적으로 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나도 핑크빈은 키워야 되나? 아니 슬롯 자리가 있어야 키우지. 이게 제일 문제인데 슬롯 자리 주더라고.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아, 경보 하나 맞고 내려갑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수고요. 오케이, 이미지 관리해줘. 30분이면은 찍겠지. 아, 근데 확실히, 아니, 60부터 100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 100부터 140부터.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 일단은 과자를 하나 먹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자 하나 먹을 때면은 슬슬 한 135 정도에서 6까진 찍겠지요. 마무리 단계가지 않을까. 이거 하고 나서는 이제 배틀매즈 206성 들어갈 예정입니다. 146성을 선택까지 하지. 템셋을 왜 해요? 이거 140까지만 키우는 건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네트워크 얼마 안 오르네 생각보다. 아 보기 좋아 보입니까? 그럼 좋은 거지요. 키네시스는 크댐 8%라는 리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4%지 아, 공속이 빠르게 보일 수 있겠죠? 아, 공속 2단계나 부족한 상황인데. 세면 다 좋죠. 스타일
10분이면 끝나지 않을라나? 눈도 있고. 아, 이제 배틀메이즈를 200키우러 가야 하는데. 120열인 이것은 유니온 때도 겸사겸사 하는 거지. 우리 유니온도 중요하니까요. 가격은 유튜브는 아래 주소에 나와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기네시스 146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